이게 먼데이. 오늘 리뷰는 나이키 에어맥스 90 도쿄 네온입니다. 나이키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알아두시면 좋을 에어맥스의 계보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스포츠 경기와 운동화 문화에 머물던 나이키 에어맥스 시리즈가 인기를 얻은 계기는 1990년대 중반 에어맥스 95 모델이 일본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에어맥스를 신은 사람이 공격당하고 신발을 도난당하는 에어맥스 헌팅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며 신던 신발조차도 가격이 급등하고 가짜도 심각한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현상을 계기로 에어맥스는 스포츠 경기와 운동화 문화만이 아니고 다양한 하위 문화에 영향을 끼치는 아이템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베이스가 되는 기본적인 모델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나이키가 자랑하는 혁신적인 시스템 에어는 1978년 테일윈드가 시작입니다. 이후 1987년 출시된 에어맥스 1이 에어쿠션 유닛을 풀 디스플레이한 최초의 맥스 모델입니다. 1989년에 출시된 에어맥스 2, 1991년에 출시된 에어맥스 180, 1992년 발매된 에어맥스 3, 에어맥스 3는 2000년 이후 통칭 에어맥스 90으로 불립니다. 1993년 에어맥스 270으로 출시된 에어맥스 93, 1995년 에어맥스 95, 1997년에는 3M 소재를 사용한 에어맥스 97, 1998년에 출시된 에어맥스 플러스, 2002년에 출시된 에어맥스 LTD, 2006년에는 에어맥스 360을 출시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 베이퍼맥스가 출시되었습니다. 나이키의 철학을 계승한 에어맥스 시리즈는 매년 새로운 모델을 발표하며 진화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개해드릴 상품은 2019년 2월 발매된 도쿄 네온 컬렉션 중 하나인 에어맥스 90입니다. 일본 한정으로 아트모스 등 일부 나이키 취급점에서 발매된 제품으로 보시는 것처럼 블랙을 기본으로 핑크, 옐로우, 그린, 오렌지 등의 형광색의 색채가 90년대의 트렌드를 재현하고 있습니다. 어퍼는 섬유와 합성 피혁, 천연 피혁을 사용했으며 착화감은 발볼이 매우 좋습니다. 사이즈업 하시는 것 추천합니다. 다양한 제품을 소개하는 이게 먼데이 TV 구독해주세요.